네, 명절을 보겠습니다. 기축, 병인, 갑자, 무진. 자, 명절을 보면 갑목 일주가 인월이 태어났죠. 그런데 자수 위에 앉아 있고 신자진 수국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무토 병화. 이렇게 되는데 한번 강해 보지는 않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자 이런 갑자 일주가 생어 맹춘 인월에 태어났죠. 맹춘 목 당령 이 불태과, 목이 당령하긴 했으나 불태과 그렇게 아주 많진 않죠. 자, 인월에 월지에 인월이니까 목에 봄의 계절에 봄이 태어났으니까 저기 등령은 했지만 이게 뭐죠? 봄에 그 목은 어린 새싹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태고하지는 않다. 화거 상위 이 불렬, 화가 이 병화가 이 왕상 저기 상의 자리에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맹렬하지는 않다. 불렬 토수, 토는 비록 자 토는 기토, 축토가 진토 세 개가 있죠. 토는 비록 토는 비록 많으나 불조, 조열하지가 않다. 그렇죠? 진토, 축토 다 축토입니다. 습토예요. 수수소 이불 독. 이게 이제 대머리 독자인가요? 대머리 독. 민둥민둥하다, 뭐 모자라게다 그런 말인데, 자 수는 이 자수 하나 있죠. 그렇죠? 자수가 비록 적지만 불독 대머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듬성듬성 보이진 않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그 말이죠. 너무 약하진 않다. 머리가 이게 저처럼 머리가 다 이게 대머리가 된 사람은 이게 이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뭐이 수가 적긴 하지만 그렇게 듬성듬성 보이지는 않는다. 계속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아, 수는 비록 적지만 고갈되지 않았으며. 저처럼 이제 대머리 된 사람들이 머리에 수기운이 빠져서 대머리 되죠? 화기운이 많으니까. 금은 본래 무위, 없다. 금이 없죠? 금 없네요. 이 암장, 그런데 암장, 암장, 암축, 암장되어서 있다. 축적되는 거죠? 자, 금이 축계 신기 축토 밑에 있어요. 인 무병과 먹고 자임계 진을 계무 이 축토 속에 숨어 있네요. 축계 신기 신금이 숨어 있죠. 그래서 즉 그래서 불수 화지극 그래서 이 직접 나타나지 않고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화로부터 직접적인 극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 득토지생 그리고 토의 생을 얻어서 토생금이죠. 토의 생을 얻어서 무쟁 전지풍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분위기는 없다. 그런 바람은 없다. 유상생지미 서로 생하는 그런 게 아름답다. 위인 사람됨이 불구 구차스럽지 않고 이게 구찰구자죠. 구찰구 구찰구 그래서 사람됨이 그렇게 구차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무교첨 교만할 교자 그 다음에 아첨할 첨자죠. 교만하거나 아첨하거나 깎을박자인가요? 이게 각박 우리 각박한 세상이라고 그러죠. 각박한 세상 11번 보면 색일각 열불박 그래서 각박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인중머리 긋고 굉장히 각박한 그런 세상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무교첨, 교만하거나 아첨하거나 그 각박한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다. 유혐 그런데 겸자죠. 이거는 혐자가 아니라 겸손할 겸자, 공손할 공자. 그래서 유겸 겸손하고 공손하고 어질고 두터울 후덕하고 지풍 그러한
좋은 면모를 다 가지고 있었네요. 겸손하고 공경하고 인자하고 후덕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분위기, 바람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심리 분석의 요령은 나홀 스님의 그 박주현의 그분의 저기 적천수 강의 3에 보면 269에서 273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심리 분석의 요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한번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먼저 보셔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단순 반복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쭉 한번 보시고 자, 정지시킨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7번부터 자, 7번부터 9번까지 아,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겠네요. 자, 7번부터 8번까지 자, 화면에서 보시고 자,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시고 자, 9번부터 끝까지 끝까지 한번 보시고요. 9번부터 한번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명조 보겠습니다. 김효일주네요. 김효일주. 기기묘모한 김포도 김효일주는 다 속마음 잘 모르시는 분, 자기 마음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묘유충, 묘유충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정을 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효일원, 김효일주가 생어중춘 묘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지금 봄에 토는 화죠. 그래서 토가 기토니까 이 기토 있고 여기도 기토가 있어요. 축토도 있고 그래서 봄에 토는 화하고 그리고 과신 믿음이 적다 그 말이죠. 믿음이 부족하다. 이제 그 신용이 부족해서 목다 금결 목이 많아서 이 묘 을목 세 개죠. 금이 유금이 하나 있는데 묘유충 했는데 이 금이 많아서 금의 이빨이 이지러져 버리는 거죠. 날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원래 가을의 금은 뭐예요? 날카로울 예를 쓰죠. 예, 날카로울 예. 근데 이제 봄에 그 나무가 많을 때 그 금의 성분이 약한 경우는 목다 금결. 목이 많은데 금의 도끼의 그 이빨 날이 무뎌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화불능 생습토. 자, 정화가 음화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병화는 온 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비추니까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양 식물도 키우고 할 수 있지만 이 정화는 어떻게 보면 촛불일 수도 있고 달빛이도 있잖아요. 특히 달빛이라고 하면 어떤 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축한 토를 마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불능생습토, 습토를 생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의, 자, 화는 뭐죠? 예의죠, 예의. 그 다음에 원래 금이 이제 을이죠. 그런데 금이 이빨이 나갔으니까 의가, 의리가, 그 다음에 화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예의와 예의가 모두 허탈하다, 비어있다. 자, 또 팔자 수능. 팔자가 전부 수능인가요? 아, 그러네요. 기토, 정화, 기토, 을목, 그 다음에 사유, 자, 음이죠. 인묘, 을이죠. 그 다음에 축미, 축토와 미토는 그 음이죠. 그 다음에 진술이 양이고, 그래서 이 전부가 전부 순, 8개가 전부 순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 팔자, 순음, 이 또 그리고 이 8개의 팔자가 모두 다 음이다. 그래서 일미, 추염, 부세. 자, 일미, 추염, 부세. 그러면 이게 이제 추자는 쫓을 주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미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가지 맛이죠. 원래는 한 가지 맛. 그래서 첫째 가는 제일 좋은 맛.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중국말로 이 웨이 해서 단순히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완고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는 달아날 추. 그래서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달아난다. 달아날 추자죠. 염. 불꽃을 쫓아서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부 어디 어디에 이제 붙는 거죠. 어디 어디에 붙는 거. 새. 새댁 있는 곳에 붙고. 그래서 사람이 그냥 불꽃을 쫓아가서 막 일방적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세력에 빌붙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겠죠. 왜 을목은 약하니까 그렇겠죠? 기충회 그 속은 이게 속충자죠? 속충, 속마음충. 그다음 품을해 그 속마음은 품는다. 뭘 품어요? 손인 다른 사람을 손에 피고 이익이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슴속에 품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맹, 새싹맹자죠, 보통? 새싹맹. 쌍맹, 백성맹. 쌍맹, 그 다음에 다행행.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재, 낙, 화지의. 그래서 남의 재앙을 보고 즐기는 그러한 기뻐하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남이 못된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맹신, 그러니까 그들에서 가면 새싹, 다행, 그리고 재난, 즐기는 거, 화, 그러니까 화를 즐기는 그러한 뜻을 갖게 되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중국말이니까 근데 행제입니다. 이게 행제, 이게 재앙제자. 이 행제 낙화하면은 중국말로 성어로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다 그런 말에서 다행하게 재앙을 다행하게 생각하고 화락 즐기다. 화를 재앙을 즐기다 그런 말 중에서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다 그래서 싱짜이 레이호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남의 재앙을 보고 싱짜이 레이호 그러면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다 타인의 불행을 즐기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죠? 이게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명절을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명절은, 원문이 밑에 갔으니까 내리겠습니다. 자, 원문. 자, 병화가 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미월은, 여름의 끝자락이죠. 그러면 굉장히 뜨겁죠. 인성도 있고 또 병화가 또 있어요. 술토도 조토죠. 가을에 토니까. 그런데 다행히 자수가 있어요. 자수가 있긴 있는데 제 역할 잘 못할 것 같아요. 자오충도 하고 토국수로 그걸 해버리고 이거는 인성이라서 굉장히 뜨거워 보입니다. 자, 병생개하 병화가 여름 끝자락에 태어났다. 화염 토조 불꽃이 일어나고 토는 바짝 말랐다. 천간 갑을고목, 천간의 갑목과 을목도 밑에 뭐 뿌리가 없죠.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에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목 말라 있다. 조화지열, 화를 더 돋죠. 바짝 마른 나무는 불을 더잘 붙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 맹렬함을 돋고 있다. 갱혐자수, 근데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더 꺼리는 것은 뭐다? 자수이다. 왜 그런가 하니? 자, 우리가 앞에서 나왔을 때 불서비스라니까 술에다가 뱃섬을 싣고 가는데 정말 불이 붙었어요. 뜨거워요. 그럴 때 우리가 물을 한컵 부었다고 해서 불이 꺼지냐? 그러지 않고 원래 그 불의 그 맹렬함을 더 돋군다고 앞에서 몇번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물 소용돌이 칠 우에게 소용돌이칠우 물 소용돌이칠우 격 그래서 이 소용돌 물이 막 물을 이렇게 있다 해서 이 자수가 있다 해서
불을 식혀주는 게 아니라 더 소용돌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불꽃요 이 불꽃을 더 소용돌이치게 하고 격하게 만들어요. 불꽃이 확 일어나게 불을 부어서. 그래서 평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메마르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그러한 지상 평고 혼란 지상을 띠게 됐다. 성정 괴장 성정 그 마음가짐은 이건 어지러질 거였죠. 더욱 그 어지러움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더욱 어지러졌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처세 다 교오 처세는 많았다. 뭐가? 교만하고 교만할 견자죠. 그 다음에 오만할 오자 교만하고 오만함이 많았다.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교만하고 오만함이 많았다. 차 또 급조 급하고 조율하고 그런 게 마치 여풍화 바람 부는 불꽃 바람 부는 불과 같았다. 굉장히 성격이 아주 급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기성 그 성질에 순응을 하여 천금 천금도 불석 아깝지 않다. 여기 보시면 자 급하게는 바람에 타는 불과 같아서 마음 그 마음에 들면 천금도 아깝지 않으나 자 순기성 그 성질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성질을 그 사람의 성질에 사람들이 순응해 주면 따르면 천금 불석 천금도 아깝지 않고 역기성 그 사람의 성질에 거슬리면 일개 이게 이제 개자가 보시면 벼자개인데 작은 풀이래요. 그래서 볕집 어떤 책에 보면 볕집이라고도 해석했어요. 볕집 그러니까 풀의 그 조그마한 그 작은 그러한 그 풀의 그 그런 조그마한 한 줄기 그런 풀조차도 중분 나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물상론으로 이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병화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우해주면 돈 잘 씁니다. 도우해주면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꼬장꼬장하게 하면서 인정도 안 해주면서 돈 쓰라고 하면 절대 안 쓰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율을 잘 맞춰주면 엄청 돈을 잘 쓸 수도 있어요. 화끈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돈을 정말 아낀다. 그래서 어쨌든 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기성 천금불석 역기성 일개 중분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뜻에 잘 순응하게 주면 천금도 아깝지 않아 하는데 그 사람의 비율을 건들면 그 작은 것조차도 나누는다. 굉장히 인색하게 된다라는 거죠. 인지 그걸로 인하여서 가업 집안의 업이 파폐 깨지고 실패하고 무전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인지 가업 파폐 무전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집안의 업이 다 깨지고 폐해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명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